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교현동 주인세대가 아주 시원시원스러운 3층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주택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교현동 동아파트 사거리 인근에 위치하고요. 4차로에 접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대지 75평, 건축면적 40평, 연면적 148평입니다. 지하는 공실이고 1층 점포 2칸과 2층 사무실은 임대 중이고요. 정남향이 훤한 넓은 발코니의 주인세대는 주인 거주 중이시네요. 희망매매가는 6억 3천만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항공사진입니다. 왼쪽으로 야연 사거리가 보이고 근린시설들이 많이 보이네요. 4차로와 소방도로의 코너인 동그라미가 상가주택의 위치이고요. 오른쪽에 대형 주차장을 갖춘 컨벤션 센터가 있네요. 상가주택을 북쪽에 있는 4차로에서 바라본 정면 모습입니다. 건물의 주변은 5분 후에 보시고 먼저 주인세대부터 보여드릴게요. 주인세대는 3층에 있고요. 주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과 중문 사이 왼쪽에 대형 신발장이 있네요. 이 주인세대는 정남향으로 하루 왼종일 햇볕 가득에 바람은 솔솔이고요. 92년 11월 13일에 철근 콘크리트 조로 준공이 되었으니까 두어 달만 있으면 만 30년 차가 되는 셈인데 상태는 A급이네요. 널찍한 앞뒤 발코니를 비롯하여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인데요. 주택면적 29평에 욕실 화장실이 하나라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화장실이 2개였으면 아마도 매매가는 6억 5천이었을 것 같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북쪽 발코니와 연결되는 커다란 채광창이 나 있는 이 주택의 방 3개 중 작은 방을 보셨습니다. 북쪽으로 채광창이 나 있고 타일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주택의 유일한 욕실 화장실이네요. 주인분께서 카메라를 피하실 때까지 살짝 기다리는 중이고요. 남쪽에는 대형 채광창, 서쪽에는 중형 채광창이 있어서 햇볕은 물론 통풍이 아주 잘 될 것 같은 세 방 중 큰 방입니다. 요 방은 세 방 중 중간방인데요. 요 방도 서쪽엔 중형 채광창, 북쪽엔 대형 채광창이 있네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된 L자형 주방입니다. 주방 옆으로 아주 넓고 길쭉한 북쪽 뒷발코니가 있는데요. 보일러실 겸 세탁실 겸 다용도실을 겸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주택의 내부 공간을 살펴봤고요. 이제 이 주택의 안주인분께서 가장 마음이 흡족한 공간이라고 하시는 앞 발코니로 나가볼까요? 이 주택이 3층이고 정남향이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 한잔 하기에도 딱! 삼겹살 굽기에도 딱! 그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기에도 딱! 그죠?
이상으로 주인 세대 구경은 마치고요.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의 방수용 지붕이 상당히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특히 층고가 높아 여러모로 활용성이 좋을 듯하죠.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교현동 412-1번지의 맞은편이고요. 도로 건너 정면에 보이는 3층 건물이 오늘의 소개 물건입니다. 이쪽 방향 50m 전방에 야현 사거리가 있고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최중심 번화가, 직진하면 건대병원, 우회전하면 축현마트와 연수동으로 연결됩니다. 이쪽은 알림동으로 향하는 방향인데 50m 전방에 컨벤션 센터가 있고 100m 전방에 동아아파트가 있습니다. 요 건물 3층으로 보이지만 지하층이 있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고요. 92년에 철컨조로 준공된 근린생활시설 겸 단독주택의 용도로서 대지면적 75평, 건축면적 40평, 연면적 148평이네요. 건물이 위치한 토지 용도지역은 건폐율 60%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40평 면적의 지하 1층은 노래연습장의 용도로 되어 있는데 노래방 설비를 철거하고 수년째 공실 상태이고요. 40평 면적의 1층은 점포의 용도이고 현재 두 칸으로 나뉘어져 보증금 1,360만원에 월차임 85만원으로 임대 중이고요. 40평 면적의 2층은 사무실의 용도이고 현재 보증금 100만원에 월차임 45만원으로 임대 중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하 1층은 공실, 3층은 주인 거주, 1, 2층은 총보 1,460만원에 월 130만원의 차임이 나오네요. 수익률이 좀 거슥하긴 하죠. 지금부터 건물의 외형을 빙 둘러볼 건데요. 요 펜스 뒤로 보이는 조립식 건축물도 대지 안에 들어있고 매매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건축물 대상상에는 빠져있고요. 참고로의 출입은 건물이 남쪽 앞마당에 있는 서쪽 출입구를 통해서 출입하는 겁니다. 이제 3분 30초에 걸쳐 건물의 외부와 건물 내부 지하 1층과 1, 2, 3층의 복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 멘트가 없어 자칫 지루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흐르고 있는 브랜든버그 콘체르토 들으시면서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